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는 영상을 이제 올려봤는데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도 보내주셨고요. 좋은 영상 아이디어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MBTI 그런 성격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실 줄 몰랐거든요. 한번 좀 알아보고 그런 영상을 좀 직업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오늘은 그런 준비의 시간이 약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나마 약간 좀 반복되는 테마들로 이렇게 약간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 위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건데 줄무늬 입는 걸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입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방송에서 줄무늬를 왜못 입나요? 사실은 못 입는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입지 말라고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약간 좀 줄무늬를 입지 말라는 얘기를 모두들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얇은 줄무늬의 경우, 좀 되게 두꺼운 거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요런 무늬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송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약간 눈에 약간 불편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사람을 좀 있잖아요. TV 나오면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몸무게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온다. 이런 설 있잖아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의 렌즈가 약간 광각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방송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약간 몸이 조금 더 작아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코디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편집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도 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주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약간 좀 두꺼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싹 편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유튜브에서 비정상회담을 본 적이 있는지? 네. 아무래도 클립이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제 유튜브 피드에 들어와요. 제가 뭐 보려고 하는데 그저 떠가지고 옛날에 찍었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본인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그러니까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막 확실히 되게, 뭐랄까, 와, 그것도 했다, 막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만, 근데 좀 너무 오그라들거든요. 말을 안 하는 모습이면 괜찮은데, 말을 하는 순간 끄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진짜 너무 막, 재수없다. 막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요.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강연을 하면 꼭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 강연하거나 뭐 하면은 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을 해요. 그냥 아예 치고 나가야 되니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졸업 조건 중에는 외국어를 하나 골라서 어떤 단계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어떤 단계까지 뭐 배워야 된다는 졸업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뭐 잠깐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선택했던 언어가 한국어였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면 해부보는 전공을 싫어하지 않는 한 전공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DC에서 잠깐 정치계에서 일을 해보고 뭐 외교 업무 같은 거를 보다가 한국어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하고 싶었는데 한
한반도 관련된 약간 전문가 약간 이런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분들 중에서 영어를 굉장히 무섭도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영어 말고 한국어로 그분들이 이제 영어하는 수준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근데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 교육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가 않고 아직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 수준의 막 약간 논문을 준비하고 막 되게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뭐 이해하고 같이 뭐 논의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리소스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한국에 유학 오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KGSP라고 이제 그 정부 초청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장학금에 지원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유창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석사도 뭐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거였지만 사실은 석사 졸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냥 언어 부분만 충분히 습득을 하고 가도 그건 저의 개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그나마 뭐 성공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어쨌든 예, 한국어를 좀 열심히 배운 다음에 진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풍덩 빠져버려가지고 한국을 안 떠나게 됐네요. 네 번째 질문은요. 졸업했는지 박사 과정을 밟으시나요? 졸업을 했어요. 방송 병행하고 있는 동안에 학업을 마치고 2016년 언제였지? 아마 2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일단은 2016년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석사 논문을 다 마치고 뭐 디펜스를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잠깐 취업을 해가지고 스타트업계에도 막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안 돌아가고 박사를 할까? 근데 박사를 할 거면은 같은 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관심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정치 쪽으로만 가거나 외교 쪽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요즘에 되게 기후변화나 자연자원 같은 거를 어떻게 국가들이 뭐 나아가서 뭐 관리를 할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하나로 완전히 좁혀가지고 박사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뭐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쭉 이렇게 일을 했는데 중간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좀 일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안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 이 질문을 제가 봤을 때요. 아 진짜 뭔가 빗속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여행을 못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냥 가정을 한다면 뭐 세계 정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도 없고 일정이 뭐 모든 걸 허용한다고 이런 따뜻하고 꿈같은 그런 가정 하에서는 어디 가고 싶으냐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페루 가보고 싶어요. 사촌 동생이 페루 사람이거든요. 그 동생이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페루를 못 가봐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 가보고 싶고 요즘에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질 못한 남미? 뭐 가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간 많을 때 무엇을 하나요? 시간 많을 때 요즘 시간 많을 때가 많네요. 항상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벌리는 그런 일을 벌리는 성격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몸으로 하는 뭔가 취미 아니면 뭔가 만드는 취미가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성격이 그런 게 없을 때 새로 일을 막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뿐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달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공기가 괜찮을 때 밖에서 달리는 시간이 좀 그 시간을 좀 챙기는 편이고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면 저는 요즘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물감이 많고 그리고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이면지에다가 물감을 섞고 그래가지고 막 할 때마다 막 보관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게 뭔가 약간 명상?
명상을 많이 못 해봤는데요. 근데 명상의 그런 효과가 좀 나지 않나? 약간 미술 치료를 스스로 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바깥 세상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복잡한 그런 생각도 없이 막 이게 어떠냐, 막 이거 되게 막 제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물감을 갖고 놀면서 뭐 움직이고 뭔가 시각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좀 미술 치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요즘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일 그림 그리고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 아니다. 일곱 번째네요. 진짜 숫자가 네, 약점이에요.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 집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일단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고 이 방이 역시 한국에 있는 방이고요. 미국으로 다시 막 이사해서 뭐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미국 가는 거는 1년에 아마 한 달 정도 나누어서 가는 편인데 최대 두세 번 가는 것 같고 최소 한 번 가는데 한 달 넘지는 않아요. 주로 한국에 있어요. 그동안 그림 스피드 페인팅 영상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재미삼아 그림 그리는 거를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기 해서 스피드 페인팅 영상을 올린 게 몇 개 좀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찍어요. 하고 있는 행동을 잘 안 찍고 그거 의식하고 싶질 않는 약간 그런 부분 좀 있는데 또 최근에 블레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호주에선 뭐 예전에 비정상회담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블레어랑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둘 다 약간 좀 미술 치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같이 그림을 그리게 돼가지고 그 모습을 좀 몇 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좀 올려볼게요. 그건 다른 채널로 한번 좀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는데 하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들에는 아마 좀 스피드 페인팅 같은 부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그린 것 중에서 스피드 페인팅이 된 거는 없어요. 먹고 싶은 음식 혹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 항상 뭐 먹고 싶어요. 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미 중에 러닝이 있습니다. 먹는 양이 운동량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주로 먹게 됐어요. 근데 먹는 건 너무 좋아해서 싫어하는 음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제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가 그 미더덕이에요. 씹었다가 딱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나 액체가 나오고 하는 그 식감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 뭔가 그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에 어학연수를 한번 2008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해물떡집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미더덕이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너무 막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잘 먹고 있었는데 떡도 좋아하니까 너무 즐겁고 막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거 씹었다가 진짜 너무 모든 게 망하는 순간. 미더덕이 정말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은 뭐 한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대 내장탕, 국밥류도 좋아하고 뭐 낙지 볶음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역시 뭐 정식도 좋아하고 뭐 생선구이 주로 뭐 고등어 구이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생선이면은 굴비 정식.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카가 잘 크고 있나요? 조카 영상을 예전에 제가 뭐 7개월쯤에 그 애기, 완전 애기 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사진 찍는 영상도 올렸었고 이젠 만으로 조카가 4살이에요. 완전 컸어요. 뛰어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막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만으로 2살이에요. 정말 귀엽고 막 엄청 똑똑하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둘이 너무 귀여워요. 같이 놀고 막 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싶은데 더 자주 가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10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해주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Q&A를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떤 간격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MBTI 뭐 그런 성격 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으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빼서 다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실험적인 건데 여러분의 굉장히 따뜻하고 흥겹게 막 반겨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정말 큰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